나노퓨전 지금 그 머스타드 성능 테스트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혀 자국이라든지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냄새가 남아요. 안녕하세요, 브리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된 차량 카니발이에요. 변색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예요. 커버링이 보일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3개월 전에 시공해놓은 시중에 판매하는 중저가 제품으로 지금 시공해놓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나노퓨전 그리고 타사에서 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필름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단 기간 내에 변색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황변이 안 오는 필름은 없어요. 절대 없고요. 얼마나 황변이 늦게 오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런 차이점을 오늘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2-3개월 전에 붙여있던 필름, 타사 필름이고요. 자, 이건 지금 타사의 A필름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필름은 전 세계 특허받은 유일한 필름이죠. 나노퓨전 필름이에요. 시공성이 매우 편한 게 뭐냐면 지금 보통 필름들은 분해 시공하다가 필름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자국이 생기거나 다시 들었을 경우에 들은 만큼 자국이 생겨요. 하지만 나노퓨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뗐다가 붙여도 편안한 시공이 그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게 나노퓨전이에요. B사의 PPF 필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C사의 필름. 완전히 다 부착이 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머스타드를 이용해서 한번 변색이 얼마나 어떤 필름이 더 빨리 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스타드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얼마나 변색이 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 가릴게요. 이건 일단은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릴 거예요. 머스타드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 머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리고기, 그 다음 이제 뭐 소세지 굉장히 고소합니다. 굉장히 고소합니다. 장난이고요. 좀 듬뿍듬뿍 뿌릴게요. 너무 많이 아니고요. 좀 많이 아니고 좀 듬뿍듬뿍 뿌릴게요. 여기 조금 더 뿌릴게요. 자, 혹시라도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주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주작이라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타이머 20분 동안 맞춰놓고 테스트를 진행할게요. 지금 현재 시각 4시 39분입니다. 그냥 20분이 다 지났기 때문에 테스트 영상을 다 끝내놨어요. 한번 이 머스타드 소스를 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사부터 먼저 머스타드를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필름에 뿌려진 그대로 지금 보이시나요? 피디님? 네, 네, 보이죠? C사는 이미 변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B사. 비사 지어볼게요. 자, C사도 마찬가지로 비사. 아, 비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C사보다는 덜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죠? 네, C사보다는 약간 덜하지만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로 변색이 됐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노퓨전. 물티슈. 나노퓨전이에요.
나노피자는 지금 똑같은 시간을 조건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주작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변색이 거의도 아니네요. 안 됐어요, 변색이. 자, 그 다음에 A4. 이야. A4도 마찬가지로 변색이 왔어요. 그리고 중저가 제품이죠. 중저가 제품의 필름도 한번 볼게요. 이야, 이거는 뭐. 이야, 이거는 그냥 형광펜을 그냥 갖다 누가 낙서해 놓은 것 같네요. 엄청 심하죠. 자, 한번 쭉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C4부터 B4, 나노퓨전, A4, 그 다음에 중저가. 보시다시피 지금 열도 가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열도 없이 상온에서, 실내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나노퓨전을 제외한 나머지 A4, B4, C4, 중저가 제품들 보면은 전부 다 변색이 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C4, B4, A4 전체 시공하는 가격이 450만원에서 5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중반대 그런 가격들로 전부 다 전체 시공이 측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노퓨전은 지금 전체 시공 가격이 64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프로모션 할인을 해서 100만원 지시를 해서 540만원에 시공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머스타드 뿐만 아니라 날벌레 사체라든지 새 배설물, 그 다음에 각종 오염물질, 석회물 이런 것들이 내 소중한 차량에 변색이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금 더 선택을 하셔가지고 후회 없는 시공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저거는 얼마 정도 해요? 얘요? 얘? 네. 얘는 중국산인가 봐요. 몰라요. 얘도 아무래도 한 300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모르지만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PPF입니다. 저희가 어떤 제품으로 테스트를 이제 진행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저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머스타드 제품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아, 이 머스타드 제품으로 무슨 차량 테스트를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머스타드 제품뿐만 아니라 아, 이 제품으로 좀 테스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나노퓨전으로 테스트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퓨전에 대한 황변이라든지 수축, 필름에 대한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보증을 무려 7년 동안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공하시고 나면은 후회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나노퓨전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리고 슬립감도 되게 좋아요. 슬립감도 좋고 그 다음에 세차할 때 전체 시공을 했다고 하면은 진짜 손쉬운 세차도 가능하고 외장 관리 보호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나노퓨전이 단기간 내에 20분에 걸쳐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타사 필름들에 비해서 나노퓨전은 변색이 안 된 거를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나노퓨전에 관심이 있다거나 나노퓨전을 시공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무료 전화예요. 무료 전화니까 예약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